앉아. 아치. 응? 응? 네, 안녕하세요. AZ 중독의 곽성윤 팀장입니다. 오늘 배워볼 교육은 공격 중에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산책을 할까? 약간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들어볼까 합니다. 친구는 이제 저희 센터에서 호텔링으로 있는 칸이라는 친구고, 견종은 케인 코르소. 저희 나라에서는 흔히 경비견과 가디견으로 많이 쓰이는 친구고, 이 친구도 다른 아이들에게 조금 공격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사전 준비가 없이 바로 밖으로 나가게 되면 공격성이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산책을 바로 나가는 것이 아닌 실내에서 먼저 교육을 해주셔야 됩니다. 계속 그런 경험을 맞닥뜨리게 되면 공격성인 성향들이 더 강화될 뿐만 아니라 돌발 상황들도 보호자들이 컨트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내에서 집 안에서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보호자가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을 때 산책을 나가셔야 합니다. 어떻게 컨트롤을 하는지에 대해서 천천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아이들이 공격성이 있는 이유, 크게 네 가지로 말씀드려볼까 하는데, 사실 이 이유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유전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강압적인 태도나 그런 스트레스, 우울증이라든지, 제일 크게는 사회성이 많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공격성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왜 스트레스를 받는지, 왜 우울증이 있는지 보호자님들이 좀 세심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호자님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 우리 아이가 뭐 사회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공격성이 있다고 해서 다른 아이들을 많이 만나면 좋겠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것은 분명히 보호자가 자기 아이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동의되는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보호자님들이 컨트롤할 수 없을 때 다른 사람들을 만난다거나 다른 강아지들을 만나게 되면 그런 돌발 상황으로도 이어질 수 있고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아이를 실내에서 충분하게 교육을 시키고 보호자님이 통제권을 가지고 계신 다음에 산책을 나갈 것을 권장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아이들이 실내에서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지. 보통 보호자님들은 귀여운 반응이나 신나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셔서 산책 가자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흥분도를 높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고, 가뜩이나 공격성이 있는 아이들은 흥분도가 되게 높기 때문에 집에서 최대한 차분하게 만든 다음에 외출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하네스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자기들이 나간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흥분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 안에서도 목줄을 차도 바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확실하게 인식을 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보호자의 명령어에 따라서 보호자가 원하는 위치에 앉아나 엎드려나 그런 차분한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이가 되게 흥분하는 것을 보호자님들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흥분하는 것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보호자의 역할이고, 산책을 나가서도 다른 강아지들에게 뭐 함부로 갈 수 없거나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보호자가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네 번째로 보호자님이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보호자가 확실히 컨트롤 할 수 있고, 이 아이도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가 없구나, 보호자가 항상 컨트롤 할 수 있다는 걸 인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산책을 나가서도 보호자의 그런 명령어나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컨트롤 할 수 있어야지만 좋은 산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선은 집에서도 간단하게 누구나 다 해보실 수 있는 그런 교육법들을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 우선 집에 이런 매트가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이런 게 없어도 아이가 뭐 잘 때 쓰는 그런 뭐 담요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올라갔을 때 편한 것들을 준비를 해주시면 그 위에 올라가서 차분하게 유도를 해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친구도 이제 매트 같은 거를 별로 올라가 본 적이 없는데, 옳지, 굿. 이런 식으로 집 안에서도 목줄을 하시고 교육을 하시는 거를 전 추천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산책을 나갈 때만 목줄을 하게 되면 산책을 나가는 건 줄 알고 흥분도가 높아지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목줄을 한다고 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를 인지시켜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말로 아이들을 자극한다거나 흥분도를 높여주는 것, 예를 들어 산책 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뭐 흥분도를 높여주신다거나 그런 거를 보호자님들이 자제를 해주셔야지만 아이가 차분해질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자님이 먼저 차분해져야 아이가 차분해진다는 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밖에서보다는 실내에서 먼저 아이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에서 먼저 교육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도 천천히 차분하게 따라올 줄 알아야 밖에서도 보호자님들이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올라가. 옳지, 굿. 굿. 아이고, 아이고.
보호자님에게 되게 집중하게 만들어야 되고 통제권을 보호자님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집안에서도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목줄이나 하네스 같은 거를 인지를 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흥분성이 높은 아이들도 집안에서 천천히 목줄을 하고 가장 지금 이렇게 집 안을 돌아다니시는 게 중요합니다. 옳지. 가자. 그러다가 이제 집에 아이가 뭐 되게 좋아하는 담요라든지, 아이가 잠을 자는 곳이라든지, 아이가 좋아하는 곳을, 딱 특정한 곳을 정해주셔서, 마지막에는 그곳에 올라가서, 올라가. 차분하게 쉴 수 있게끔, 보호자님들이 유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가자. 집 안에서 차분해져야 밖에 나가서도 보호자님들의 통제를 받으면서 차분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책을 나가서 앞서 나가지 않고 강아지가 사람을 산책시키는 것이 아닌 사람이 차분하게 강아지를 통제권을 가지고 산책을 시키셔야만 그런 돌발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생기기 때문에 자 다시 매트로 가서 굿. 이런 식으로 집 곳곳을 돌아다니시다가 마지막에는 특정한 곳을 정해 주신 곳에 올라가서 차분하게 쉴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를 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교육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와 충분한 교감을 통해서 시간을 넉넉하게 잡아두시고 천천히 함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직접 카니와 밖에 나가서 낯선 강아지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